역시나 낙폭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플레이위드입니다. 게임 개발 및 유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작으로는 로안 온라인과 그리고 실 온라인이라는 MMORPG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온 뒤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플레이위드라는 게임이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실 온라인 게임을 이제 모티브로 따서 실 모바일이라는 이런 게임을 출시를 중화권에 진행을 했는데요. 대만과 홍콩, 마카오 이쪽으로 출시를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한가까지 갔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사전 예약을 할 당시에도 10일 만에 50만 명 규모의 사전 예약자가 몰리면서 상당히 흥행을 하면서 기대감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주가는 결국에는 이러한 큰 기대감이 쌓이면서 이렇게 수급이 몰렸었는데 그에 대한 차익 매물이 조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플레이 위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가 가장 핵심인데 이 플레이 위드라는 종목이 지금은 실 모바일이라는 게임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실 모바일로 인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펀더멘탈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 모바일이 아니라 실에 대한 이런 IP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 온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03년도에 출시한 게임인데요. 그 대만 쪽에서는 아직도 PC 온라인 게임에서 12위권에 아직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화권에서는요. 이 실 게임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 예약자 이 부분도 가장 흥행하면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실에 대한 이런 IP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 실 IP를 통해서 조금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을 조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 유니버스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각종 컨텐츠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각종 미니게임이나 SNS 등을 운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IP를 이용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늘려간다라 이렇게 이제 전략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논펑지블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가상자산을 조금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실 모바일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장팩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이런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거기서 NFT가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플레이 투 원, P2E 게임으로의 도약을 시작하겠다고 보면 되겠고요. 단순히 이제 이 P2E라는 게임이 이렇게 코인을 채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는 코인을 채굴하는 것을 떠나서 이 코인을 통한 이 실 IP를 전체적으로 확대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과 관련된 이런 문화 자체를 조금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플레이위드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업 내용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뭐 19년도, 20년도 이후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이번에 또 적자 전환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실 모바일이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 앞으로 기업적인 부분도 방향성을 조금 바꿔나가겠다고 좀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 플레이위드라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 실이라는 IP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4,600원 정도에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제 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14,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온 뒤에 그리고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4,000원이고요.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 1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흐름이 아직까지 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버텨도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상한가까지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장 9%대 내림세 나타내고 있네요.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보시죠.
이 종목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예, 또 맞습니다. 이제 성수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성수기죠. 예. 골프웨어 쪽이 지금 성수기인데 지금 단기 악재가 좀 발생하면서 예.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크리스 FNC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고급 브랜드와 골프웨어 관련된 유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악재가 뭐냐면 최근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600억 규모의 이런 물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자산 총액의 한 15%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크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뭐 4만 2천 원 부근에서 지금 3만 4천 원 부근까지 강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엔 지금 이러한 단기적인 화재로 인한 이슈가 나옴으로써 이 크리스 FNC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주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 골프 산업이 상당히 가파른 성장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수혜를 얻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예. 크리스 FNC 실적 정말 좋은데 뭐 체크할 게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있잖아요. 고점에 있다라는 것은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분명히 골프 산업은 성장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 폭발적인 성장이 아닌 안정적인 성장 수준으로만 이렇게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는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도 화재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화재에 대한 단기적인 악재 그리고 지금 폭발적인 성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닌 기본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게 투자자들의 외면을 조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런 악재들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손절가 3만 6천 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적 악재가 좀 해소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성장 모멘텀이 조금 더 나와줘야겠군요. 이제 크리스 FNC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네. 지난 오늘까지 지금 6월을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긴 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네. 의미는 없는 건가요? 수급이라는 게 사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외국인 수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시적으로는 매수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보면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재료에 대한 체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크리스 FNC 오늘 3.5%대 낙폭이고요. 36,900원인데 손절라인 36,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죠. 네, 신송홀딩스입니다. 이 종목도 뭐 많이 올랐어요, 어제도. 예,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또 맞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인데요. 종속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인데요. 신송식품과 신송산업을 통해서 이제 식품업 그리고 부동산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곡물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곡물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까지는 상당히 강한 곡물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주가도 강한 드라이브가 걸렸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흐름들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면 반등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이런 등락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예.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다 보니까 이런 곡물과 관련된 이슈 지금 인도에서 쌀 수출을 진행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규제에 대한 부분을 안건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만들어지는 단기적 이슈였다면 지금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패턴상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N자 파동 위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기술적
기술적 이평선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뚫어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조정 나오는 게 기존에는 조정이 나오면 거의 뭐 상승했던 그 이상의 되돌림이 나왔었다라면 네. 지금은 차익 매물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또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신송홀딩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곡물과 관련된 이슈들을 체크하시면서 단기적인 이벤트들을 체크하면서 보유하는 테마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지금 규제에 대한 내용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강한 수급 흐름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결과물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좀 기대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네. 테마주로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그럼 목표가 좀 잡아볼까요? 네, 매수가는 1,500원 정도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9,5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6%대 낙폭 기록 중입니다. 11,000원이고요. 목표가 12,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